고전과 철학의 대가 도올 선생이 4.3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섬 동백꽃 생긴 대로 붉은데 어이하여 붉다고 무참히 짓밟나. 해방 이후 시대적 상황부터 차근차근 살피며 이념의 문제로만 4.3을 해석하는 시각을 경계합니다. 제주도민들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세력이 득세한 부조리에 한거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4.3이라는 것 자체가 4.3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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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겠으니까 조금 일어난 것뿐인데 그거를 담당한 세력이 남로당과 관련이 있다 한들 제주 인민들이 무슨 남로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며. 4.3은 자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기도 했다며 제주 바깥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살에 반발했던 여순 사건까지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은 단순한 민중항쟁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그 형편없는 이 무지막지한 국가 권력의 어떤 학살이라고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의거라고 하는 이 학살과 의거라는 테마가 반드시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제주 도민들도 4.3의 새로운 단면을 마주합니다. 정당하게 한가한 내용이었고 정부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민중이 스스로가 그걸 먼저 알고 행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너영 나영 도올 선생의 제주 4.3을 말하다 특강은 다음 달 4일과 5일 저녁 KBS 제주 1TV에서 연속 방송됩니다. KBS 뉴스 강나래입니다.